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늘뱅크입니다. 최근 휴대폰 요금에 부과되는 단말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때문인지 휴대폰 요금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030의 연체 미납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게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하늘뱅크에서는 이렇게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급한 돈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 정보 이용료 한도를 통한 비상금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미납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해결 가능하시니 집중, 또 집중 부탁드려요. 참고로 정보 이용료는 소액 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셨더라도 별도로 사용 가능하신 한도인 거 알고 계시나요? 통신사마다 정보 이용료 한도가 아닌 콘텐츠 이용료 한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만 다르고 똑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정보 이용료를 설명드릴 텐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같아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소액 결제와는 별개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도라는 점이 다르답니다. 이용 방법이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에 소액 결제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 하늘뱅크 링크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하늘뱅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 하늘뱅크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신속하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간편하겠습니다.